구봉길 선생님은 심사 기준 어떻게 또 보고 계십니까? 네, 오늘 두 분이 이제 남녀 대결이고 굉장히 이제 자신감으로 가득 찬 분들이라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됩니다. 그리고 그 김부혁 씨는 양손이 닭가슴살 구인데 이 예. 아까 이제 김부혁 씨도 얘기했지만은 닭가슴살이 잘못 요리를 하게 되면 굉장히 퍽퍽해집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과연 이제 요리는 하는 과정에서 그 퍽퍽함을 이제 없애는 건데 제가 듣기는 지금 이제 마리네이드만 해서 과연 그 부드러움을 줄 수 있을 건지 네. 약간은 이제 저도 많이 해봤거든요, 사실은. 예, 예. 근데 다른 어떤 방법, 요리 과정에서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맞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제 나중에 맛과 이제 매치가 연결이 되겠죠. 끝에는 결국 맛의 어떤 거니까 네. 포인트니까 그런 이제 부드러움의 어떤 초점이 어떻게 주는지 과정을 잘 보겠고 네. 라이스 쇠고기 버거 이제 좋습니다. 역시 우리나라 이제 살을 이용해서 살 발음 맞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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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살을 아. 이용해서 이렇게 하는 이제 버거 굉장히 이제 그 중요합니다. 네. 근데 이제 이런 부분에서의 또 우리가 그 쇠고기가 지난주에 어떤 선수도 그랬지만은 너무 이제 빡빡하게 한다든지 네. 이렇게 부분이 이제 어떤 과정이 이제 또 그런 게 있는지 그리고 그 살을 밥을 해서 이제 그 하나의 이제 빵 대신으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이제 구웠을 때 그게 부드러움을 어떻게 줄 건지 네. 오늘은 대부분이 이제 과정에서의 그 결과물을 이제 유심히 찾아볼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그 고기와 메인 요리의 어떤 그 퍽퍽함과 어떤 완성도를 또 이렇게 보신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이혜정 선생님, 네. 지난주 우리 오두환 씨가 네. 정말 사승의 문턱에서 고기가 익지 않은 채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뿐만 아니라 네. 그 전에 또 우리 도전자 중에 한 분께서는 또 시간 내에 또 내지를 못해가지고 맞아요. 시간 초과로 또 이렇게 네. 점수가 감점되는 그런 네. 경우가 있는데 뭐 아임 셰프뿐만 아니라 뭐 이제 앞으로 요리 대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런 요리 대결에서 네. 정말 이런 거 실수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될 실수들.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지금 네. 지금 말 지적하신 것처럼 네, 주어진 네. 시간 안에 제대로 된 조리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음식을 하는 그 프로그램이잖아요. 맞습니다. 음식을 경합하는 일이기 때문에 가장 제대로 먹을 수 있는 거를 시간 안에 주어지는 그런 경합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걸 거고요. 사실은 간을 얼마나 잘 맞추냐도 그다음에 중요한 거겠죠. 맛의 조화로움이겠죠. 그러니까 이 그 경합이라는 하는 거는 그냥 해서 내가 내놓는 그 한 접시 음식이 아니라 시간 안에 주어진 안에서의 서로 겨루기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내가 만들고자 하는 음식을 제대로 맞추는 연습을 해왔냐라는 거죠. 훈련이 돼 있냐라는 거죠. 그게 사실은 가장 꼭 해야 될 덕목이고요. 하지 말아야 될 거는 아까 뭐 지금 지적 다 하셨어요. 박영진 씨가 네. 뭐 익히지 않는다든지 설 삶았다든지 설 됐다라는 거 네. 제대로 되지 않는 거 하지 않으면 안 되죠. 네. 가장 이제 기본적인 거죠. 어차피 그렇죠. 이게 경합이다 네. 보니까 이 경합에서 주어진 조건들, 뭐 시간 그렇죠. 안에 낸다던가 네. 요리를 익는다는 이 기본적인 것들을 잊지 말아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대결자들은. 자, 오늘 그 김부혁 씨는 뭐 겨자 소스를 이용한다 그러고 우리 이현정 씨께서는 간장 소스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네. 이혜정 선생님. 네. 둘 다 어떻게 보면 동양의 대표적인 어떤 네. 소스들인데 네. 특히 우리나라의 이제 간장. 네. 이 간장은 도대체 언제부터 먹기 시작했고 뭐 어떻게 또 이렇게 먹기 시작했나? 이게 참 재밌는 건데요. 사실은 네. 간장 그러면 동양의 소스로 가장 유명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간장은요. 터키에서 가장 처음 만들어졌어요. 터키요? 그러니까 우리처럼 콩을 발효시킨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이 그 터키 바다에서 나오는 소금으로 그야말로 간이라는 거는 salty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짜다라는 얘기고요. 예, 예. 장은 흐름이라는 얘기거든요. 이렇게 해서 만든 거예요. 역으로 말하면 된장은 된장이라는 거죠. 된장은 딱딱하다는 그런 된자거든요. 아~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진 건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삼국사기에 보면 예. 이제 간장이 만들어진 역사가 나오죠. 그런데 예전에 결혼할 때는 간장을 어떤 그야말로 맛을 내는 조미료의 하나로 가져갔는데 가장 중요한 어원은 불교가 보급된과 동시에 예. 육류를 먹지 못하게 금지하면서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글이죠. 그러면서 이제 맛을 간을 맞추는 의미로 간장을 만들어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전에는 지금처럼 간장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간해라고 표현을 해서 짠 그 물이란 얘기였죠. 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간장이라고 하지만 이제 간장의 역사도 보면요. 일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진간장이라는 것이 있고 우리가 사용하는 우리 청장이라는 것이 있죠. 청장. 발효하는 과정이나 들어가 있는 곰팡이나 세균 같은 것들은 완전하게 다른
그래서 우리 청장하고는 일본 간장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성분을 가지고 있죠. 몸에 네. 좋은 우리 간장. 청장. 네. 알겠습니다. 구멍기 선생님. 네. 간장으로 참 다양한 소스를 만들 수가 있는데 집에서는 그냥 간장만 이렇게 넣어서 먹을 수 있는데 그런 집에서 좀 여러 가지 다양한 간장 소스를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네. 예. 특히 야채하고 이렇게 예, 예. 곁들여 먹을 수 있는 간장 소스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집에 간장을 넣고 예, 예. 오리엔탈 소스라니까 대표적인 그런 이제 그 전문적인 소스도 있지만은 예. 제가 집에 쉽게 이렇게 해 먹는 거는 간장에다가 우리 이제 그 식초 좀 넣고 식초. 레몬 즙도 좀 넣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 올리브 오일 좀 집어 넣고 예. 예, 물 좀 넣고 그다음에 양파 다져 넣고 그다음에 저 토마토 좀 으깨 넣고 예. 이래갖고 그 하면 그다음에 깨 좀 넣고 이래갖고 그럼 양파의 단맛이라든지 네. 토마토의 시원한 맛이 간장하고 굉장히 잘 어울린다. 그래서 이제 나중에 참기름 한 방울 톡 터뜨려놓고 이러면 한국적인 찬요리 야채 같은 데 이렇게 곁들여 드시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뜨거운 이제 소스를 한다면 간장에다가 이제 그 간장을 넣고 물 좀 넣고 네. 비율을 맞춰갖고 이제 그 레시피까지 제가 지금 요 말씀을 다 뭐 일일이 숫자까지는 못 드리겠고 예, 예. 그래 한 다음 배 있지 않습니까? 배를 한 절반 정도 이렇게 넣고 그 다음 사과 한 절반 정도 넣고 그 다음에 대파 흰 부분 좀 집어 넣고 예. 양파 한 반쪽 넣고 예. 이래 푹 끓이시면 그게 굉장히 단맛이 나오면서 자연의 간장 맛이 아우르시거든요. 그럼 거기다가 이제 나중에 그걸 걸러내고 네. 그다가 전분을 좀 처리하고 깨소금 좀 깨 좀 넣고 이래 갖고 지금 오늘 저 이제 이현정 씨가 나가는 저런 이제 그 버거 같은 데 소스를 이렇게 딱 끼워 얹으면 굉장히 맛이 있습니다. 아, 정말 다양한 어떤 간장으로 네. 만들 수 있는 소스들이 많이 있네요. 집에서도 간단히 만들 수 있고. 예정 선생님. 네. 우리 김부혁 씨 같은 경우는 겨자 소스 네. 또 이용한다 그랬는데 뭐 또 베사멜 소스를 네. 그렇게 이렇게 뭐 이렇게 같이 혼합을 하는 모양이에요. 네, 네. 겨자와 베사멜. 어떤 잘 어울립니까? 그럼요. 나쁘지 않아요. 베사멜 소스라는 건 이태리 말로 네. 화이트 소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버터에다가 밀가루 볶아서 룰을 만들어서 거기서 우유나 생크림을 써서 하는 그런 소스의 약간 되직한 형태를 이태리 사람들이 말하는 이태리식의 표현이거든요. 근데 그 겨자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늘 해파리 냉채나 넣는 동양식의 그런 겨자가 아니라 아마 오늘 사용하시는 거는 시드 머스타드라고 하는 아마 서양의 겨자를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놓고 보면 베사멜 소스에 버터하고 밀가루가 들어간 따뜻한 성질에 겨자가 가지고 있는 찬 성질을 줬기 때문에 오늘 김부혁 씨가 주재료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닭가슴살이 주는 그 따뜻함을 더 살려줄 수 있는 아주 서로 보완 관계는 굉장히 좋은 그런 소스죠. 지금. 네. 그렇군요. 지금 이현정 씨처럼 저렇게 음식 갖고 장난쳐도 되는 겁니까? 아니에요. 장난하지 않아요. 아, 장난 지금 열심히 아니에요. 조리하고 있는 건데 아, 조리하는 겁니까? 이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 거를 장난스럽게 말하는 것도 사실은 예의 어긋나요. 아, 그렇군요. 아, 죄송합니다. 그럼요. 제가 네. 몰랐어요. 네. 그냥 저는 이제 이렇게 어떤 버거를 만들 패티를 이렇게 만들 때 네. 다지거나 이러는데 저렇게 손으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치는 자, 이유는? 저거는요. 예. 손이 가지고 있는 36.5도의 체온으로 예. 고기가 가지고 있는 단백질을 결정체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아~ 그래서 우리 입에서 더 부드러움이 가도록 단백질의 결정력을 키워주는 건데 오늘 이현정 씨가 하는 저 지금 치는 거하고 예. 쌀을 가지고 빵을 대신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는 예, 예. 글루탐을 줄 수 있어서 그리고 글루텐이라는 그 쌀의 전해질이라는 성분을 아. 줄 수 있어서 고기의 단백을 더 입안에서 식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작용을 하고요. 지금 많이 저렇게 쳐주는 거는 예. 단백질을 결정시켜주니까 영양적으로도 단백질을 끌어올려갈 수 있는 기계로 하는 것보다 손으로 하는 저 노력이 지금은 더 훌륭한 거죠. 아, 그렇군요. 네. 아, 이게 다지는 기가 있지만 손으로 또 저렇게 그렇죠. 하면은 그렇죠. 네. 36.5도의 체온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백질의 결정력은 커지게 돼 있죠. 야, 네. 그런 거 하나하나가 또 미묘한 차이가 있군요. 손의 온도 이게 뭐 체온 가지고도 이렇게 요리의 맛이 달라져. 아, 그럼요. 그래서 옛날 손맛. 어른들이 손맛. 네. 그렇군요. 자, 구봉기 선생님, 이현정 씨가 지금 저런 버거 만드는데 패티에 쑥을 넣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이 쑥. 쑥은 어떤 효능이 있습니까? 쑥은 이제 쓴맛이 나면서 그 향을 이용하는 거죠. 예, 향이 좀 향이 이제 그 아주 그 향긋한 봄에 이제 봄 향기를 이제 그 곁들이는 뜻에서 이제 쑥을 넣은 것 같은데 저는 이제 쑥이 들어감으로 해서 이제 쓴맛을 이제 잘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 예. 너무 써버리면 맛 전체가 이제 그 어떤 쓴맛으로 바치기 때문에 맞습니다. 쑥 자체를 이제
어떤 방법을 그냥 생숙을 했는지 안 그러면 살짝 데쳐서 했는지 살짝 데쳐야 아무래도 쓴맛이 덜 받치겠죠. 그렇죠? 그런 지금 부분. 하는 굉장히 좋은 방법이에요. 쑥에는요. 예. 치테놀이라고 하는 살균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자칫 쇠고기가 가지고 갈 수 있는 세균이나 이런 것들을 쑥이 함께 살균해주고요. 쑥이 가지고 있는 그 치테놀이라는 성분은 다 이제 동물성 단백질을 가지고 있는 저런 육류의 가장 강점을 향상시켜줘서 필수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 근데 이제 지금 선생님께서 염려하신 것처럼 쑥이 가지고 있는 강한 향기만 잘 조절을 한다면 영양적으로 음식적으로 봐서는 궁합이 아주 좋은 거고요. 계절적으로도 조금 살균할 수 있죠. 세균이 번식할 수 있는 좀 온도잖아요. 지금 예. 이럴 때 쑥을 주는 거는 굉장히 좋은 살균력을 주기 때문에 아주 좋은 방법이죠. 이야. 이현정 씨가 아까 본인 입으로 실력이 최고라고 얘기했는데 정말로 최고네요. 저런 어떤 섬세한 것까지 다 생각을 해서 쑥을 넣는 게 그런 어떤 또 세균도 네. 없애주고 그러면서 또 봄을 느끼게 할 수 있으니까 계절적인 감각도 가져갈 수 있고 근데 이제 네. 가장 큰 염려는 선생님께서 우려하신 것처럼 어떻게 저 향을 네. 잘 좀 조절해가면서 살려주겠냐는 거죠. 예, 근데 지금 저기 김을 부시고 계시잖아요. 예, 예. 쑥하고의 김의 관계는 서로 좋지 않고는 좋은 관계는 아니에요. 아. 네, 김이 가지고 있는 염록소가 쑥의 치타놀을 조금 이렇게 낮춰주는 그런 작용을 하니까 글쎄요 어떻게 잘 어떤 양을 가지고 조절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예. 네. 자 이현정 씨 쑥과 김은 조금 아니라고 했는데 그냥 저러다가 말겠죠. 그냥 저러다가 그냥 쓱 그냥 놔두겠죠. 예, 네. 설마 예, 저 넣으려고 가져온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손이 좀 심심하다 보니까 아니 뭐 그 양의 차이가 있으니까 예. 작게 넣었구나 뭐 이러면 또 그 배합이 어떤지에 따라서 영양은 달라지죠. 또 다른 맛이 또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구홍희 선생님 아까 제가 좀 궁금한 게 제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마리네이드인데 이 마리네이드가 뭡니까? 우리나라 이제 절임 절이다. 아, 이게 절임. 이제 그 외국 말로 이제 그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절이다는 표현을 이제 서양 말로 마리네이드 이렇게 말하는 거니까 그게 이제 그 우리가 그 마마레이드 뭐 이런 것도 절이다. 뭐 표현에 이제 그 다른 약간의 이제 재료에 따라서 이제 외국 말에서는 다른 표현을 이렇게 섬세하게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김부혁 씨가 하는 이제 마리네이드 약간의 와인에 이제 커브하고 같이 넣어서 이제 약간 그 절여 놓으면 마리네이드를 시켜 놓으면 그 향이 이제 배이고 아까 와인이 이제 부드러움이 배이면서 그 풍미가 예. 나중에 이제 나오는 그런 거기 때문에 우리도 사실 우리나라 요리들도 굉장히 많이 절임이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불고기도 절이고 갈비도 절여 놓고 이러면 그것도 결국 전부 마리네이드입니다. 그래 해 놓으면 나중에 그 불고기 향이라든지 불갈비 향이 세계적인 맛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군요. 마리네이드 절여서 이렇게 닭가슴살을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만드는 그런 작업이군요. 알겠습니다. 자, 두 분은 어느 정도 또 요리가 돼가고 있습니까? 일단 그 메인 음식인 오븐 요리에 일단 오븐기에 다 들어가긴 들어간 상태입니다. 이렇듯 아임 셰프는 1대1 배틀 형식의 오븐 요리 대회입니다. 최종 4연승까지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각 우승자에게는 거기에 해당하는 선물을 드리고 있습니다. 먼저 1승 우승자에게는 LG전자에서 전자레인지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2승 우승자에게는 가습과 공기청정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LG 에어워셔를 선물로 드리고요. 3승 우승자에게는 우리 김부혁 씨가 그토록 순수하게 갈망하던 디오스 광파 오븐을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4승 우승자에게는 모든 주부님들의 로망인 트럼 세탁기를 선물로 드리고 있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최종 우승을 하실 경우에는 2011년 국제 글로벌 요리대 LTGC에 출전할 수 있는 출전권과 거기에 필요한 모든 경비와 항공권을 LG전자에서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여기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참여를 하실 수가 있냐고요? 라이프 스쿨 스튜디오 홈페이지 www.lgstudio.co.kr에 접속하셔서 참가 신청란에 참가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2010년 LTGC에 출전한 우리 출전자들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다 함께 보시죠. 굿. I'm Chef.